lights and runways. We put on a brave face. We write down the details to make us feel safe. Cold on the mattress, sad and alone. I think it's 10,000 minutes till I get home. Someday we're gonna get to do all the things that we wanted to. Never wanna say goodbye. You always see through my disguise. You're the one who breaks my heart. Stitchy, get it good. Stop it, Stitchy. 내가 이 사람을 놓고 1대1을 슈팅 때리는 거. 예. 돌아. 아, 이 케이크를 갖고 들어오는데, 아, 이게 진짜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저희 이제 프론트는 또 일부 프론트들을 알고 있었었어요. 상철이 형이 직접 이제 저에게 전화를 오셔서 저한테 첫 마디가 암이야, 췌장암이래,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이게 운동장에 선수들하고 땀 흘리면서 뛰어다니시고. 아니, 아무렇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진짜로 이제 선수보다 몸이 더 좋아서 같이 운동하고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며칠 후에 저한테 암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직도 생생해요. 어째 이제 눈이 황달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병원 한번 가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해서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 당시 때 또 저기 어머니께서도 또 있으셨고 했기 때문에 계속 하늘만 쳐다보셨었어요. 중요하, 코치라도 안 하고 또 중요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암이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모르겠습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서 저도 감독님 그냥 푸냐 제가 안으면서 한 10분 정도 둘이 울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 그 경기가 지면 저희 팀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놓여 있는 상황인데도 감독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인생이 이게 돌아서서 인생이 이게 뭐라고 참 병을 들으셨는데 그 경기를 또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좀